안녕하십니까.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국제기구인 ITC에서 파견 근무하고 있는 조달청 안경훈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 발표 시간에는 우선 ITC가 어떤 기관인지 소개해드리고, 다음으로는 ITC가 세계 각국의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 정보 획득과 분석을 용이하게 할수 있도록 운영 중인 마켓 어널리시스 툴스 중에서도 프로큐먼트 맵과 트레이드 맵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국제기구에서 발주하는 입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UN 글로벌 마켓플레이스도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관심이 많은 기업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중에서도 혹시 해당 국가의 입찰 정보나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발주하는 입찰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잘 모르신 분들이 제 오늘 발표를 들으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ITC는 1964년 설립된 UN과 WTO의 공동 집행기구로서 개발 도상국 및 후진국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및 무역 역량 강화를 통해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ITC는 개발도상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해당 국가의 무역 정책, 수출 전략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 등의 기능도 제공하는 한편, 오늘 소개드릴 마켓 어널리시스 툴스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이 해외 수출 시장 관련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ITC는 크게 6가지 정도의 마켓 어널리시스 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상호 수출, 수입 현황 데이터를 제공하며 HS 코드에 따른 세부 품목 무역 데이터를 제공하는 트레이드 맵, 국가별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 등 해외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인베스트먼트 맵, 국가별 수입 관세, 필요 원산지 증명 서류 등 세부 품목별 수익 관련 시장 접근 정보를 제공하는 마켓 액세스 맵, 환경, 식품 안정성, 탄소 배출량 등 지속 성장과 관련된 국제 표준 정보를 제공하는 서스테이너빌리티 맵, 국가별 품목별 수출 잠재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한눈에 보여주는 익스포트 포텐셜 맵, 그리고 국가별 입찰 및 낙찰 정보,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 지원 정책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큐먼트 맵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월 기준으로 약 98만 명이 유저로 등록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마켓 어널리시스 툴로의 접속을 위한 URL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해당 툴의 명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프로큐먼트 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큐먼트 맵을 통해서는 세계 각국의 공공조달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입찰 공고 정보를 통해서는 내가 생산하는 제품과 관련한 입찰 공고가 어디에 있는지, 낙찰자 정보를 통해 기존 입찰 공고에서 낙찰받은 내 경쟁자가 누구인지, 여성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정보를 통해 자신의 기업이 어떠한 혜택을 볼수 있는지, GPA 및 무역협정 정보를 통해 어느 나라의 조달시장이 자신의 기업에게 개방되었는지, 지속가능 표준 정보를 통해 어떠한 표준을 획득하면 자신의 기업에게 이득이 될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어느 나라 공공조달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유리할지 판단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11월 현재 프로큐먼트 맵은 공공조달과 관련하여 190개 이상 국가에 대한 입찰 및 낙찰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품 분류 기호는 HS 및 CPV 그리고 BOP 분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지원 정보는 18개국, 중소기업 지원 정보는 118개국에 대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ITC 프로큐먼트 맵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큐먼트 맵의 URL을 입력하여 직접
접속하셔도 되지만 이럴 경우 개개인별로 신규로 아이디를 생성해서 등록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좀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에서는 우리 기업의 편의를 위해 ITC와의 협약을 통해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나라 정터를 통해 별도의 로그인 절차가 필요 없이 ITC 프로큐트 맵이 이용 가능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나라 정터를 통해 프로큐트 맵에 접속하시는 경우 ITC의 다른 시장 분석 툴스도 추가 로그인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하십니다. 프로큐트 맵의 메인 화면입니다. 우측 상단에 보면 조달청 엠블럼이 뜨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그 조달청 홈페이지나 나라정터를 통해 접속했을 때 보여주는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조달청을 통해 접속하시게 되면 이러한 마크가 뜨면서 프로큐트 맵을 모두 다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그 IP가 한국 IP인 경우에만 이렇게 조달청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고 해외에서 해외 IP인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한 이런 자동 접속이 불가능하게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프로큐트 맵에 접속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각 국가와 HS 코드에 따른 제품별로 하단의 아이콘을 통해 입찰 정보, 낙찰 정보, 여성기업 지원 정보, 중소기업 지원 정보, 무역 협정 정보, 지속 가능 표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큐먼트 맵을 통해 세계 각국의 입찰 공고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별로 입찰 공고 검색이 가능합니다.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열람 가능한 자료 및 서비스가 파란색 버튼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아프가니스탄 국가명 옆에 TAES가 표시되고 있는데 가로한 약자가 의미하는 것과 같이 텐더의 입찰 정보, 어워드의 낙찰 정보, 엔터프라이즈의 중소기업 지원 정보, 그리고 스탠다지의 지속 가능성 표준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어 해당 정보가 확인 가능함을 알수 있습니다. 국가 선택을 통해 해당 국가의 모든 입찰 정보도 확인 가능하지만 섹터 창을 통해 HS 또는 CPB 또는 아까 말씀드린 BOP를 기반으로 관심 있는 제품별 입찰 공고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제품의 HS 코드를 잘 모르신다면 HS 또는 CPV나 BOP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드를 잘 모르신다면 우측에 있는 어드밴스 서치 버튼을 통해 키워드 검색 등으로 희망하는 제품 분류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관련 HS, BPM 또는 CPB 코드와 제품 서비스 분류를 찾을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보시는 것처럼 키워드에 마스크를 입력하면 마스크와 관련된 품목이 검색되어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관심 품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입찰 공고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상단에 만약에 국가를 선택하면 해당 국가의 해당 품목에 대한 리스트가 보여져서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국가를 선택하지 않고 품목만 선택해서 하신다면 세계 각국의 해당 품목에 대한 입찰 공고 리스트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와 특정 제품에 대한 입찰 공고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국가, 해당 제품에 대한 입찰 공고 목록이 표출되는데, 입찰 공고 목록에서는 입찰 공고의 제목, 발주 기간, 입찰 관련 서류, 제출 마감 시한 등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중 관심 있는 입찰 공고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해당 입찰 공고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요 기관의 이름과 주소, 입찰 공고와 관련하여 국내 입찰인지 또는 국제 입찰인지 여부,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할 장소가 어디인지, 또 입찰 공고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리고 마감 시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 공고 상세 정보 하단으로 쭉 내려가시면 Related Document라는 그런 섹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해당 공고에 같이 올려진 첨부 자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해당 입찰권에 대해 직접 프로큐먼트 맵을 통해서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지를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고로 이 프로큐먼트 맵을 통해서 해당 전자 입찰에 직접 참여는 어렵고, 저희는 단지 입찰 리스트를 보여주고 그 관심 있는 입찰권에 대해서
또 해당 기관이나 해당 국가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음으로 프로젝트 맵을 통해 세계 각국의 낙찰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찰 공고 검색과 마찬가지로 국가별, 제품별로 낙찰자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국가별로 낙찰자 정보를 검색하면 해당 입찰 공고의 타이틀, 또 누가 낙찰자인지, 뭐 계약 기간 만료일 등은 언제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낙찰 정보를 클릭하면 수요 기간, 계약자, 또 낙찰 정보 등에 대한 상세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세 정보 하단의 Related Document를 통해 보다 자세한 원문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원문 정보를 확인하실 때 해당 국가의 현지어로 된 원문도 제공해드리고 있고, 또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구글 트랜슬레이터를 통해 자동 번역된 영문 번역본도 같이 보여드리고 있으니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찰자 정보 분석을 통해 기존 입찰 공고에서 낙찰받은 내 경쟁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또 해당 국가의 조달 시장이 해외 공급자에게 어느 정도 개방되어 있는지 등을 가늠해 볼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전에 한번 기존의 낙찰자 정보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이제 객국에서 조달 시장을 해외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개방되는지를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조달 시장이 해외 국가 기업들에게 뭐 많이 열려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뭐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큐트 맵에서 제공하는 각국 조달 시장에서의 여성 기업 지원 제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 기업 관련 조달 정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명 옆에 괄호 안에 W라고 해서 위민, 그러니까 여성 기업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개국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참고로 뭐 세계 각 국가에서 여성 기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W 표시되어 있는 국가를 선택하시면 해당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17개국에 대한 여성 기업 지원 제도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데, 정보 확인이 가능한 국가를 클릭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국가에서 어떠한 기업을 여성 기업으로 규정하고 공공 조달 시장에서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두 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가운데 두 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위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여기 사람들이 보이는 아이콘입니다. ITC의 SME 트레이드 아카데미 웹사이트로 연결되어서 여성 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조달시장 진출 전략 및 우수 사례 등에 대한 온라인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그 바로 아래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ITC에서 발간한 Empowering Women Through Public Procurement Initiative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여성 기업이 조달 프로세스 등의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제언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큐트 맵에서 제공하는 각국 조달 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 정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118개국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 기업은 17개국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중소기업자는 많은데, 각국에서 여성 기업을 위한 지원 제도는 조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각국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달 시장이 해당 국가에 처음 시작하는,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이 좀더더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정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정보 확인이 가능한 국가를 클릭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국가에서 어떠한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조달 시장에서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가 어디서 나왔는지 소스도 다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소스를 클릭하셔서 원문 보고서나 아니면 또 해당 홈페이지로 가셔서 더 자세한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국의 그 WTO, GPA 협정, 그리고 리저널 트레이드 어그림, FTA와 같은 리저널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등에 규정된 정보 조달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국가가 WTO, GPA 회원국이면 GPA 상의 정보 조달 양허 하한선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그 WTO 상의 GPA 포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에서 FTA 등의 리저널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를 맺고 있다면 해당 무역 협정에 규정된 정보 조달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그 원문 링크도 다 명시하여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원문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프로큐먼트 맵에서 제공하는 서스테이니빌리티 스탠다드 정보입니다. 해당 국가가 인정하는 그 지속가능 표준 정보 목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보신 화면은 예를 들어서 그 인도 진출 시 적용 가능한 국제 표준들입니다. 관심 있는 로고를 클릭하면 해당 국제 표준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보여드리는 건 국제 표준 정보들이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처럼 K마크, 뭐 Q마크, 우수 조달 부품 인증 물품? 이런 표준들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국제에서 통용되고 있는 국제 표준들 위주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트레이드 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히만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레이드 맵은 ITC가 운영하는 그 마켓 어널리시스 툴 중에서 가장 많은 유저가 이용하는 가장 주요한 툴입니다. 트레이드 맵을 통해서는 그 HS 코드에 따른 세부 품목별, 국가별 수출 또는 수입 무역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자신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세계 시장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또 어느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어느 국가가 뭐 해당 물품에 대한 주요 수출 또는 수입 국가인지, 또 어느 회사가 내가 생산하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어떤 시장이 가장 매력적인 시장인지 분석해 볼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입 업체에 관심이 많으시겠죠? 수입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요 국가의 주요 물품에 대한 수입 업체 정보, 연락처라든가, 뭐, 업체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드 맵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각국의 통계기관 및 UN 컴트레이드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세계 22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각국에서 직접적으로 통계를 받는 경우 가장 정확한 통계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북한과 같은 경우 뭐 해당 국가의 통계를 직접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해당 국가와 교역을 한 중국, 뭐 인도, 뭐 이런 국가들과의 그 데이터를 통해서 뭐 중국에서 만약에 북한에서 수입을 했다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수출한 통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통계를 관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여부가 직접 받은 통계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그 저희는 미러 데이터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미러 데이터인지 여부는 그 트레이드맵 홈페이지에서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수치가 나온 것인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당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큐트 맵에 한번 접속하며 해서 로그인 하시면 프로큐트 맵 상단에 있는 그 Other ITC Tools 버튼을 통해 ITC에서 운영하는 모든 마켓 어널리시스 툴스에 추가로적인 뭐 로그인 절차 없이 접속이 가능합니다. 트레이드 맵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조달청을 통해 프로큐먼트 맵에 접속하셨고, 또 해당 프로큐먼트 맵을 통해서 트레이드 맵에 접속하셨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조달청 엠블럼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트레이드 맵의 메인 화면입니다. 보시다시피 국가별, 지역별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수출 및 수입 통계를 직관적으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통계 정보는 뭐 표, 시계열 그래프보다 직관적으로 볼수 있게 지도 등으로 변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통계 정보는 엑셀 등의 형태로 다운받아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서 프로큐먼트 맵은 아직은 뭐 입찰 공고 리스트나 이런 거를 뭐 엑셀 등의 형태로 다운받는 기능은 현재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능에 대한 요청들이 좀 있는 상태여서 향후에 해당 서비스 개발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신 화면은 트레이드맵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무역 지표들입니다. 원하는 무역 지표만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선택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세계 각국으로의 수출 또는 수입 금액, 무역 수지, 또 수출 비중, 수출 물량, 수출량, 또 해당 물품에 대한 단위 가격, 또 최근 5년간 수출 금액 증가율, 최근 5년간 수출량 증가율, 지난 2년간 수출 가격 증가율, 해당 국가의 해당 물품 세계 수입 순위, 해당 국가의 해당 물품 세계 수입 비중, 최근 5년간 총 수입 증가율, 교육 곳들로부터의 해당 국가까지의 평균 거리, 관세율 등의 상세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세율 같은 정보 등은 또 아까 말씀드린 ITC의 마켓 어널리시스 툴스 중에 하나인 마켓 액세스 맵과 또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관세율 정보, 상계 관세라든지 특혜 관세 이런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트레이드 맵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 통계가 엄청 다양합니다.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 통계를 추출하고 잘 분석해 보신다면 현재 생산하시는 제품에 대한 시장 현황과 트렌드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ITC가 운영하는 프로큐먼트 맵과 트레이드 맵의 이용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ITC가 운영하는 프로큐먼트 맵에서는 국가별 이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여기 이번 발표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국제기구에서 진행하는 이찰 정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K방역 나라 장터 엑스포다 보니까 WHO라든가 UNHCR 이런 국제기구에서 진행하는 입찰 정보 관련으로 관심이 좀 많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해당 입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UN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기구 공공조달 포털인 UNGM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United Nations Global Marketplace, 즉 줄여서 UNGM은 UN 관련 국제기구의 입찰 공고, 낙찰자 정보, 벤더 등록 등을 지원하는 전자조달 시스템입니다. 40개 이상의 UN 관련 기구들이 발주하는 입찰 공고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 입찰 공고를 확인하는 데는 별도의 로그인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입찰 공고를 확인하는 것도 무료고, 로그인하는 것도 무료이지만, 만약에 매일 입찰 공고를 내가 언제, 어느 기관에서 어떤 입찰 공고가 이렇게 발주가 되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연간 250달러를 지불하면 미리 관심 있는 품목으로 설정한 영역의 입찰 공고가 등록되면 또는 관심 있는 기관에서 발주한 입찰 공고가 등록되면 이를 바로 알려주는 텐더 얼러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제품이나 기관의 입찰 공고가 뜨면 미리 등록해둔 이메일로 해당 사실을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이 필요하신 부분은 유료긴 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UN 관련 국제기구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사실 UNGM 등록이 필요한데, 등록 비용은 무료입니다. 등록은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하면 되는 베이직 단계에서부터 추가적인 재정 상태라든가 다른 기업에 대한 평가서 등에 대한 입력 여부에 따라 레벨 1, 레벨 2의 베이직, 레벨 1, 레벨 2의 3단계로 나뉘어져 등록이 되는데, 참고로 입찰 공고의 종류에 따라서는 각 등록 단계별로 참여가 제한되기도 하니까 할수 있으면 레벨 2까지 등록해 놓는 게 제일 좋긴 할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기관에서 진행하는 입찰 공고는 나는 레벨 2인 벤더들의 참여만 받겠다라고 제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일 높은 단계까지 등록을 해놓는 게 국제기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UNGM의 홈페이지입니다. 왼쪽 제일 상단에 보시는 로그인 및 신규 등록 섹터도 보이고요. 그리고 상단 가운데 입찰 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오퍼튜니티 섹터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엔 스태프 에어리아 해가지고 유엔 직원들만 확인 가능한 그런 영역도 있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 보면 입찰에서 기존에 좀 불성실한 이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블랙리스트로 등록된
업체 명단은 어디인지, 또 뭐 각국의 그 등록된 벤더들이 누구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UNG의 홈페이지에서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를 클릭하면 나오는 입찰 공고 리스트 화면입니다. 뭐 왼쪽부터 입찰 공고명, 마감 기한, 공고 일시, 발주한 국제 기구가 어디인지, 그리고 공고의 종류가 뭐인지, 뭐 RFQ인지, 뭐 RFP인지, 뭐 인터레스트 오피인지, 뭐 그런 걸 표시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업이 진행될 수혜국이 어디인지, 수혜국 명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상단의 검색 화면을 통해 모든 입찰 리스트를 다 보는 게 아니고 원하시는 공고를 찾아보실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입찰 공고명에 마스크가 들어있는 공고를 제가 검색해 본 결과입니다. 현재 두 개, 그 액티브 텐더가 두개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측 상단에 보면 파란색으로 Show More Criteria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까 프로키노맵의 어드밴스 서치 같은 기능인데 보다 많은 검색 조건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품목이라든지 뭐 기간이 있으면 해당 그 기능을 이용해서 공고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NG의 홈페이지에서 각국의 국제기구 조달 통계 또는 각 국제기구별 조달 통계 현황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2019년 한국 기업의 국제기구 입찰 참여 현황 통계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1,869개 한국 기업이 UNGM 밴더로 등록되어 있고 전체 국제기구 조달의 1.13%를 실제로 낙찰받아 공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아직 그 국제기구 입찰 참여 실적이 많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분들이 좀더 이렇게 더 진출하실 여지가 많은 것으로 오히려 더 좋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왼쪽 하단에 보면 주요 조달 품목도 알수 있는데 뭐 의약품 공급이 가장 많은 비중을 2019년에는 차지했네요. 과거 2018년, 2017년에도 마찬가지로 그 아마 의약품 공급, 뭐 의료기기나 아니 의약품 공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또 오른쪽에는 또 어느 기구에서 발주한 입찰 공고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했는지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통계 등을 통해서 또 어떤 부분에 또 어떠한 기구에 우리 기업들이 또 참여할 여지가 있는지도 한번 참고하실 수 있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히 소개해드린 ITC의 프로큐먼트 맵과 트레이드 맵, 또 추가적으로 UN의 UNGM 등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기업분들이 그 해외 조달 시장에 진출해서 또 이를 통해 더큰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해당 시스템 등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정도로 설명드렸는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추후에라도 제 오늘 발표한 슬라이드 맨 앞장에 제 이메일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제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면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는 제가 추가적으로 알아봐서라도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설명이나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많은 발전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